그때 시방 세계해 일체 중해가 부처님 광명이 개각한 말을 입고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광명에서 여러 가지 비추어주고 또 소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을 그걸 개각이라고 합니다. 열어서 깨우쳐주는 그런 것을 다 받들고 입을 몽자는 그런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의 현상뿐이죠. 그리고서 이제 함께 각각 피로자나 열의 처소에 나와서 친근하고 공양을 하시니 이른바 이 화장장엄 세계에 지금 이 화장 세계죠. 화장 세계 속에 사바 세계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는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는 세계 가운데 조그마한 아주 딴 나라에서는 모를 정도 지극히 작은 나라죠. 그와 같이 사바 세계가 삼천 대천 세계지만은 화장 세계에 비교하면은 세계 가운데 이 한국이란 조그마한 나라 같이 그렇게 일부분으로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화장 세계는 큰 세계요. 화장장엄 세계 동쪽에서 다음에 세계의 바다가 있으니 세계의 바다도 있고 세계의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가 있고 군이 있듯이 그 세계의 명칭은 뭐냐? 청정광 연화장엄 세계고 저 세계 종 가운데 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은 만이 영락 금강장 세계종이란 말이에요. 세계 해에서 세계 종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도에 경상도에서 여러 군이 벌어지듯이 경상도에서는 가령 울산군도 있고 양산군도 있고 뭐 동래군도 있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세계 해가 더큰 거고 세계 해에서 또 세계 종이 또그 거기에 소속된 종류별로 있어요. 거시같이 저 학군처럼 학교가 여러 개 서울시에만도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를 모두 학군으로 말하죠. 그와 같이 세계군과 같은 거죠. 우리 군자 그게 세계종입니다.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은 만이영락 금강장 세계종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그 세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은 법수각 허공 무변왕이라 말해요. 글자 길죠? 이름이. 법수각 허공 무변왕이니까 뭐, 8장가 되지요. 저 열의 대중의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으니, 저 열의라는 것은 법수각 허공 무변왕 부처님 그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 보살 가운데 보살 마살. 마살이라는 것은 보살 중에 좀, 뛰어난 보살을 큰 보살이란 뜻입니다. 대보살, 대보살이 마살을 하여. 그것도 편리하게 마살이라고 한 거지. 원래는 보리살타고 보살은 보리살타, 마하 보리살타. 그 말을 줄인 말이죠. 그런데 그 보살의 이름은 관찰승법 연화당이라. 수승한 법을 관찰하는 연화당 보살이란 말이죠. 세계해 미진수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이 부처님 처소라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저먼 그러니까 세계해 동쪽에 세계 종 만이 영락 금강장 그 세계 종에서 계시는 그 보살 마하살 관찰 승법 연화장이 이제 이 사바 세계로 나오셨단 말이죠. 화장 세계로 서가열애가 계시는 곳으로 왔다는 그 설명입니다. 세계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 와서 비로자나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공양의 그 구름, 광명의 구름, 여러 가지 그런 빛의 구름을 지금 많이 이제 방광을 하면서 보란 듯이 참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여러 대중에게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각각
열 가지 보살 신상운을 나타내서 보살의 열 가지 그 모습, 몸에 대한 모습. 보통은 30 이상 80 종호인데 보살들도 32가지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 80 종호가 있지만은 대충 해서 그냥 10가지라고 한 겁니다. 머리가 잘생기고 코가 잘생기고 귀가 잘생기고 입이 잘생기고 또 얼굴이 잘생기고 이 허리가 잘생기고 또는 상부가 잘생기고 하부가 잘생기고 다리가 잘생기고 발이 잘생기고 그렇게만 해도 10가지 썼겠죠. 그런 등등 10가지의 그 보살 신상을 10가지라 항상 많은 수를 그냥 10가지로 줄인 겁니다. 신상운을 나타내서 허공에 변만하여 그 보살들이 허공에 꽉 찼어요. 먹구름이 허공에 꽉 찬 것처럼 흩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살의 그 신상운이 허공에 쫙 나타나 있단 말이죠. 감상 한번 해보세요. 그 사진기로 한번 찍어봐요. 우리 제8 안회야식 사진기로 찍어야 됩니다. 그냥 사진기 가지고는 촬영이 안 되죠. 그것만 관해도 이 세계가 다 그냥 불국세계, 보살세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관하면. 불국관입니다, 지금. 다시 또 열 가지 일체 보련화 광명의 구름을 비나리는 것을, 퍼붓는 것을 나타내고 다 열 가지가 나옵니다. 화엄경은 말만 하면 열 가지가 다 나오죠.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차가다 적어도 열 가지씩 나옵니다. 다시 열 가지 또 수미 보봉의 구름, 수미산 그 보배, 금강산 1만 2천 봉보다 더 의리의리한 수미 보봉의 구름도 막 나타내요. 다시 또 열 가지 일광윤을 해 바퀴 빛의 구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해도 뭐 여러 가지 빛이 있죠. 자외선이 있고 뭐 직사광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나타내고 다시 열 가지 보배꽃 영락의 구름을 나타내며 이것은 이제 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 꾸미개입니다. 다시 열 가지 일체 음악의 구름도 나타내요. 음악도 울리면서 그냥 오면은 의미하지 않아요? 좀 아주 참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냄새가 또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 색성향 미촉법을 다 나타낸 겁니다. 색, 빛깔이나 좋은 묘색이나 묘한 소리나 묘한 향이나 그런 것을 다 나타내죠. 다시 열 가지 말향, 연약 향이 또 나오죠. 색성 향미촉법은 열 가지 가루로 된 향수 구름을 나타내며 다시 열 가지 바르는 향과 태우는 향의 중색 모든 색상의 구름도 나타내며 다시 열 가지 일체 향수 구름을 나타내서 부처님께 향을 공양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등 세계 미진수 여러 공양의 구름이 허공에 두루 가득해서 모두 두루하여 없어지지 않더라. 찬멸을 하지 않더라. 그대로 나타낸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잠깐 있다 잠깐 번개불처럼 번쩍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광경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천태 지자대사는 법화삼매에 드니까 법화경을 연설하시던 그 광경이 3일 동안 지속했다고 하잖아요. 3일 불멸이라. 그런가 하면 보았으면 좋겠죠. 영산법회가 3일 불멸이다. 천태 지자대사가 이번에 중국 갈 때 여기 한번 가보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 계시는 천태산. 천태 지자대사께서 법화삼매에 드시니까 그렇게 나타났어요.
말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천태 지자대사는 천태산의 지자라고 수양제 순문제가 호를 따른 거죠. 지자대사는 원래 지 읍니다. 으. 이읒자인데 춘나라 문제하고 춘나라 양제 그분이 이제 호를 부자가 다 받들었죠. 지의대사인데. 그런데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해서 지자라는 호를 날인 겁니다. 나라 임금 황제가 순나라 임금이 당나라 전이죠. 순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수양제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 해놓은 게 있죠. 5천이나 된 그 강을 운하를 만들었죠. 인력으로 강을 파가지고 물을 파가지고 지금도 배가 다녀요. 5천이면 우리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가 3천리인데 그보다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긴 운하를 만들었어요. 수양제. 수양제 아버지는 수문제인데 그분이 이제 지의대사라고 지의대사를 지자대사라고 호를 날렸어요. 대사께서 법화삼매 드신 법화경 그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법화삼매 드시니까 그때 법화경을 연설하시던 삼천년 전 부처님은 그 설법 광경이 3일간 언연불멸하였다. 언연이란 의젓이 그대로 언연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불산멸이라요. 그래서 영산법회가 3일불멸이라. 그런 도리가 있는가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불산멸이죠. 없어지지 않아요. 사흘 동안을. 사흘 동안 그렇게 한다는 기적 아니요. 그래서 수양제 같은 그 폭군도 말이죠. 천태 지자대사를 용사에다 모십니다. 자기가 만진 용사에다 모시고 자기는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설법을 들었어요. 만조 백관이나 천하의 석학들이 그 천태 지자대사가 나타나서 설법하면 다 무릎 꿇고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 황제 임금이 벗은 발로 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가서 모셔오고 또 모셔갈 때도 벗은 발로 그냥 가요. 신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경하고 그 황제가 타고 다니는 연에다가 그 수레 있죠.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에다 모시고 그렇게 참 예우가 융성했습니다. 전태 지자대사는 박학다식하고 부처님은 설법을 굉장히 아주 참 무불통달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무너쳐라. 그대로 다 설법이고 그대로 문장이고. 그래서 그 제자 관정이 다 적었잖아요. 관정이가 속기를 해가지고 속기사가 관정이라 자기 제자 관정이 적어가지고 그 법이 전한 거예요. 전태 지자대사는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은 관정대사 천태 지자대사의 제자인데 이분이 천태 다음 제1조가 되죠. 천태가 1조라면 저분이 전부 다 기록했어요. 기록해가지고 그것이 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화현의 같은 거 또는 마하지관 그게 대표적인 관음현의 법화것이 경소 같은 거. 마하지관이 가장 대표적이죠. 천태 지자대사의 그 설, 그 전에 저 사교의가 그걸 축소한 거 아니오? 마하지관이라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이. 천태 지자대사의 그 법문 기록하는 것이 많아요. 마하지관이 이거 참 좋은 거예요. 20권이요. 이런 걸 봐야 불교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자기 떠돌이로 그냥 들은 풍월로 귀동냥 해가지고 가는 것은 불교 그 어떤 채맞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요즘 법사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쉽지 좀. 저런 거라도 많이 보고 불교 경전도 많이 이렇게 해야 거기서 이제 계리계기가 나오지. 첫째는 계리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기는 그 다음 문제라요. 계리는
계리가 가장 급선무지요. 그러한 구름을 나타낸 다음에 부처님을 향하여 애경을 예배를 지어서 써 공양을 올리고 그 동방에서 각각 변화해서 가지가지 화광명장, 연화광명이죠. 연꽃광명 갈무리인 사자의 자리를 변화로 만들어요. 의좌를 뭐 주문해 가지고 사서 앉는 게 아니라 자기 도술로 변화로 다 이런 좋은 의좌를 만듭니다. 보살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자자 의좌 위에 떡떡 앉아 있어요. 이분은 지금 화장장암 세계 동쪽이니까 자기 온 세계가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를 맺고 앉았다. 가부라고 하니까 두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결과보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남쪽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게 수도 없이 이제 나와요. 이 화장장엄 해 남쪽에 다음 세계의 바다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 보월광명 장엄장 세계요. 그 저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그 세계 이름은 무변광 원만장엄 세계요.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이름은 보치광명 덕 수미산왕이며 수미왕이며 저 열의 대중의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으니 대표자 보살입니다. 극락세계 하면 관세보살이고 또 이 사바세계 하면 문수보살이고 그런 대표자입니다.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보조법회해라. 그 보살이 세계해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저소에 나와서 각각 열 가지 일체 장엄 광명장 만이왕 구름을 나타내서 허공에 변만하여 그것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를 아니하며 다시 열 가지 일체 보장엄 구를 퍼붓는 보조요 만이왕운을 또 나타내며 다시 열 가지 보렴이 보배 불꽃이 치어나여 부처님 명호를 칭량하는 인가를 칭자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만이왕 여의주 여의 그 여의보 그 왕의 구름을 나타내며 나타내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다시 열 가지 일체 불법을 연설하는 만이왕후를 다시 나타내며 다시 또 열 가지 중보수 장엄 도량 여러 가지 묘수가 묘한 나무가 도량을 장엄하는 만이왕후를 나타내며 다시 열 가지 보광으로 보조하여 여러 가지 화부를 나타내는 만이왕후를 나타낸다 말이죠. 나타낸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태 것을 먼저 해석하고 좌우에 부여는 나중에 해석합니다. 화부라고 해서 변화하는 부처님이라 여러 변화하는 그런 변화로 생기는 부처님 천백억 화신 부처님이 자기 몸 외에 본신 외에 자기 본신과 같은 몸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냅니다. 광중화불 무수억이라 장암념불에도 나오죠. 부처님 그 화불이 하나였습니다. 그 전에 한번 썼던가요? 광중화불 무수억이라. 극락세계 아미타불만 해도 광중화불이 무수억이라요. 우리는 몸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아프다고 꿍꿍 앓고 말이죠. 몸 하나도 주체를 못하니 부처님은 그 자기 몸 외에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던 광중의 화불이 무수억이고 또 보살도 역시 거기서 변화로 나타나요. 우리는 무슨 어디 이렇게 많아가지고 몸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이 있는지 화보살 중 영무변이다. 장암영불에 나오죠. 변화로 나타난 보살의 대중도 또한 무변해요. 그 광명 가운데 부처님의 화불도 무수억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 불국세계 장엄 불국사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불국사예요. 지금 종소리만 지금 안 들리는가 보죠.
불국사하고 종소리가 지금 신라의 달밤에 들릴 겁니다. 다시 열 가지 일체 도량장엄 상을 널리 나타내는 만이왕, 만이왕이라는 여의보 구름을 나타내며 다시 열 가지 일념 등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연설하는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열 가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부처님 세계의 궁전상을 궁전상이나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의 그 장엄한 전당이죠. 그런 상의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만이왕까지 한 못해도 지금까지 궁전이 지금 있죠. 돌로 그냥 전부 다 돌로 깎아가지고 궁전을 우리 경복궁, 창덕궁보다 의리의리하게 지났죠. 사자왕 같은 이들이. 그 붉은 돌이 또 어디서 나는지 붉은 돌로 또 돌을 깎아서 집을 좀 나무 하나도 없이 세면 콘크리트 하나도 없이 그냥 돌로만 깎아가지고 궁전을 말할 수 없이 지었어요.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짓는 것은 옥돌로 해놨고 또 그것이 저쪽에 뭐 자크라생인가 어딘가 보면은 궁전을 돌로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냥 돌로 그냥 궁전을 수십 채를 지났어요. 만이왕운을 지금 상징 제가지고 만이왕운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는 못해도 인간의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그 당시 옛날 수천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걸 개발한 것이 이제 돌을 깎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열 가지 삼세 불신상을 널리 나타내는 만이왕운을 나타내서 그와 같은 세계의 미진수 만이왕운이 모두 허공에 들어와여 흩어지거나 사라지지를 아니한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구름을 나타낸 다음에 부처님을 향해서 애경을 지어서 써 공양을 하고 곧 남방에서 제청보, 제청보라는 보석입니다. 제청보인 연부당금, 연부당금은 식물인데 그것이 금빛으로 나고 그 식물, 그 나무 집이, 녹집이 떨어지면 오래 같은 거, 돌 같은 게 다 금빛으로, 금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이 연부당이라는 것은 참부디파 인도의 나무라요. 그런 금 연화장 사자의 자리를 변화로 만들어서 고무나무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 위에서 가부를 맺고 앉았다만 이런 게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한참 몇 장이 나갈는지 몰라요. 이 세계 그 부처님 그 보살이 이렇게 공양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각기 자기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한 번씩 해석은 할까요?